눈부신 오늘 중에서 법상 스님. 힘들다고 반드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. 고통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언제나 환경이 아닌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.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.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행복을 선택하라. 11월의 편지, 목필균. 지구가 뜨거워졌는지 내가 뜨거워졌는지 아직 단풍이 곱다. 갈색 플라타너스 너른 잎새 내 모습이 서 있고, 11월이 되고서도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 꼬깃꼬깃 접힌 채 쓸려간다. 모니터에 내 전령처럼 개미 한 마리 속없이 배회하는 밤이 깊다. 네가 그립다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밤을 밝힌다. 11월 그 어느 날에. 인생의 희망은 베르네르. 언제나 인생은 평화와 행복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. 괴로움이 필요하다.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투쟁이 필요하다.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.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인생이다.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 기다리고 있다. 꿈, 공석진. 주렁주렁 매달린 꿈. 턱 괴고 모로 누워 그저 절로 떨어지기만. 녹익은 꿈이 짓물러 터지면 허사인걸. 나무에 올라가 가지 흔들어 작대기로 후려쳐. 기다리는 꿈은 결코 꿈이 아니야. 제 목소리가 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. 꿈이 있으시다면 쟁취합시다.